자,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마감 전략 먼저 세워봐야 될 텐데요. 오늘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우리 시장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. 뭐 오전보다는 탄력이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한 주를 좀 마무리 지어야 될까요? 네, 맞습니다. 지금 사실 엔비디아의 강한 상승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역시 동반 강세를 좀 볼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아쉬운 장이 아닐까 싶은데요. 전강 후약장이 좀 지속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어쨌든 뭐 지금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뭐 수급에 있어서도 좀 제한적인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 좀 몇 개 종목에만 좀 집중되어 있고 특히나 삼성전자를 좀 보합권에 좀 붙잡아 놓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것을 감안해 본다라면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좀 함께 좀 수혜를 받는 종목도 있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좀 전반적으로 좀 관망세가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무래도 코스피 지수가 전고점인 2675포인트 전후해서 계속 좀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 한 우리나라 시장 가체적인 흐름들이 나오지 않는 한 당분간은 좀 돌파보다는 좀 박스권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. 그런 와중에 좀 대형주들 쪽에서의 섹터별 순환매가 좀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대형주 쪽에서는 뭐 방산이나 원전 쪽 섹터들이 최근 좀 정책적인 좀 규제 완화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로 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반대로 또 지금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좀 전면 시행을 하겠다라는 정부가 발표가 이루어지면서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던 와중에 변동성 중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상당히 좀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.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조정권을 이용해서 좀 공략하는 부분들은 괜찮지만 비대면 관련된 종목들 상승 구간의 추격 매수가 이루어지기에는 조금 과열 구간이다라는 점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특히나 시장이 좀 쉬어가다 보니 이런 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거시적인 지표들을 좀 다음 주에는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. 다음 주는 28일 날 미국의 4분기 GDP 잠정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다음 주 금요일은 뭐 3.1절로 인해서 휴장이겠습니다만 중국과 미국에서의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경제 방향성에 대해서 가장 큰 좀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지표들을 좀 체크를 해 보시면서 좀 업종 순환매를 좀 노려보시는 전략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시장 오늘 뭐 마지막까지 저희가 잘 살펴보면서 좀 힘은 빠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계속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.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